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무제한급 타이틀전. 신중하게 잽을 계속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급의 경기에서는 그냥 한 방으로 경기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중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신중하게 다가옵니다. 라이트! 지금 잘 흘려냈네요. 이상수. 네, 오른손 크게 한번 날려봤었고요. 네. 그런데 예비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수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요. 왼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수. 아우람도 꽂아봤습니다. 네. 이상수도. 자, 그리고 네모 선수의 그 왼쪽 윗부분에 네. 살짝 좀 특징이 있는 것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자, 짧은 어퍼컷. 자, 니킥 하나 차주고 있는데요. 네모 쪽에 예, 이마 쪽에 지금 커팅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네, 자, 니킥 넣어주고 있고요. 네, 네모스 이제 추가 좀 보태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슛어퍼. 자, 근접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상수. 자, 상체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이상수. 자,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레모스. 자, 라이트. 네, 치고 빠지는 이상수입니다. 오, 라이트. 오버핸드 라이트가 하나 들어옵니다. 레모스. 아, 왼손 이제 나와 있는 것 좋았습니다. 네. 네, 백종구 심판이 일단은 경기를 조금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레모스 선수의 그 왼쪽. 네. 자, 지금 눈가 관자놀이 좀 윗부분인가요? 네, 그쪽에서 왼쪽 정수리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출혈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좀 달려들었던 이상수 선수인데 여기서 지금 예, 네. 초반에 그 좌우 훅이 들어갔었는데요. 이때 네. 오른손 훅에 좀 걸렸던 것을 보입니다. 그렇죠. 아, 이 펀치였군요. 다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시 경기 시작됩니다. 발 킥 시도 같은 공략했었죠. 그렇죠. 자, 이상수는 급하지 않아요. 약간 좀 기다리면서 경기 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다가 또 공을 꽂혔습니다. 네. 라이트 왼손. 아, 지금은 라이트까지 이상수. 네, 좌우로 흔들어 놓은 것도 좋았어요. 이상수 선수. 라운드 초반부터 들어갔던 그 훅들 좋았고요. 네. 밀고 들어간 것 좋습니다. 지금도. 아, 안쪽으로 차준 것도 좋았고 그렇죠. 흔들었죠. 중심을 계속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이상수 선수입니다. 자, 킥캐치 이후의 공격. 오, 떨어지면서 라이트. 오, 자, 지금 하나가 들어와 안 봅니다. 레모스. 자, 오른발 킥. 네. 좀 너무 뻣뻣하게 나긴 하는데 그게 의식하고 들어가다가 그렇죠. 예, 한번 위험한 상황 났었고요. 바디킥 레모스. 아. 오, 라이트. 오, 위험해요. 이상수. 오, 지금 흔들립니다. 계속 맞고 있습니다. 자, 이상수 위기. 계속 휘두르는 레모스 선수입니다. 자, 가드를 바짝 올려야죠. 이상수. 자 바디 라이트 어퍼컷. 다시 니킥 레모스. 자, 코미네이션 계속 꺼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 이제 약 1분에 남았고요. 네. 아, 이상수가 좀 버텨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크리스 잡아놓고 이제 바디. 네. 앞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상수 선수가 오히려 반격을 했었는데 지금 근접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데미지가 좀 많이 쌓인 거고요. 근접전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아, 레모 선수 굉장히 무섭네요. 네. 체력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였는데 폭풍 몰아치는 모습. 그렇죠.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성수에게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클린치로 좀 가는데요. 자, KG 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30초가 남아있는 1라운드. 무제한급 타이틀전입니다. 자, 니킥 쏘겠죠. 아, 지금도 어퍼컷. 자, 왼쪽 걸어두고 네. 계속 거리 만들고 또 니킥 쏴주고요. 근데 레모 선수 확실히 지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펀치가 들어가니까 압박한 거고요. 다시 라이트. 자, 1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니킥. 자, 1라운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지열 이후에 레모 선수가 오른발을 살리면서 좀 뻣뻣하게 쳤었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들어가다가 이상 선수가 왼쪽 한번 걸렸었고 아 지금 여기서 라이트가 정말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그 이후에 계속 몰아붙이면서 지금 이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도 계속 클린치 게임을 좀 하면서 1라운드는 어느 정도 더 이상의 데미지 없이 좀 버티긴 했는데요. 아, 지금도 떨어지면서 라이트. 2라운드입니다. 굉장히 좀 위력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데미지가 계속 쌓이거든요. 킥캐치 이후에 갑니다. 자, 그리고 끌고 내려오는 이상수. 자, 여기서 레모스가 일단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빠져나왔네요. 자, 지금도 왼손. 네. 자,
이상수가 좀 많이 흔들려요. 또 하나 허용합니다. 아, 이번에 오른손 좀 세네요. 아, 뒷걸음질 쓰고 있는 이상수인데요. 아, 지금도 하나 맞았어요. 자, 들어옵니다. 자, 코블 해머 다시 한번 계속되는 공격. 이번에 복부로 내려옵니다. 자, 방역의 펀치를 몇 개를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방적으로 지금 예, 수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상수 가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로우킥. 네, 레모스에서 펜스 등지는 것보다는 좀 나와야겠죠. 네. 자, 지금 계속 축적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계속 이번엔 좀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몰면 들어가다 또 오른손 한번 허용했고요. 네. 다시 니킥. 아, 저 니킥 그리고 바디샷 들어갔던 거. 지금 이상 선수의 왼쪽 그 옆구리가 붉게 네. 물들어 있죠. 자, 니킥 지금도 니킥 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어퍼컷. 네, 왼쪽 걸어주고 또 손 바꿔주면서요. 그 능수능란하게 이제 공격이 들어갑니다. 네. 자, 지금 연속된 지금 킥 공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 지금 니킥이 또 들어갔거든요. 네. 아, 레모 선수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버링 10번째 대회 마지막 메인 카드 경기입니다. 무제한급 타이틀전. 자, 잼이 계속 들어오네요. 네. 다시 라이트. 이상 선수의 지금 왼쪽 옆구리 왼쪽 허벅지에는 공격했던 주식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요. 네. 자, 다시 니킥. 자, 계속 유타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뻣뻣하게 들어갔던 루키였습니다만 네. 워낙 체중이 있고 신장이기 때문에 실리면서 저런 데미지가 그대로 축적이 많이 됐습니다. 바이샷 노려봤던 그렇죠. 레모스고요. 네, 바디킥 레모스. 아. 지금도 안면이 한번 열리면서 네. 하나 허용했습니다. 열리면서 바로 왼손. 네. 아까 같으면 허용 안 했을 텐데 이상우 선수도 좀 많이 지쳐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또 한번 고개 들렸습니다. 10초. 자, 2라운드 이제 10초 안쪽에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자, 2라운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레모 선수의 그 체력, 그 회복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네. 완전히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 그대로 하면서 경기가 아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2라운드는 이상호 선수가 뭔가 좀 보여줄 수가 없었던 예, 너무나 일반적인 2라운드였어요. 네,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네클린치 붙잡고 오른발 리킥 떨어지면 또 왼손 펀치 이런 것들이 앞서 1라운드에서는 네클린치 잡아준 상태에서 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호 선수가 많은 타격을 허용하고 레모 선수는 그 데미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이후부터는 이상 선수가 지금 네. 레프리와 닥터와 지금 다 같이 있는데 세컨드도 같이 있는데 뭔가 좀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걸까요? 아, 지금은 3라운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 경기 의사 예, 더 이상의 경기를 예, 할 수 없겠다는 지금 의사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무제한급 타이틀전 챔피언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코모 레모스 선수가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이상수 선수의 엄지손가락 골절에 의해서 야, 지금은 2라운드 끝나고 나서 난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 골절이 있었군요. 네, 지금도 지금 손쪽에 아이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이제 부상이 있었군요. 네. 제 8경기 마지막 메인 카드 경기 스톱에 이어서 블루 코너 자코모 레모 선수가 AFC 무제한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이동원 대표님과 걸그룹 플라이드님과 함께 맡아 주시겠습니다.